그냥 도전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. 도전 하셔야 돼. 그리고 여러분 그 체력 안배 하시면서 뭐쓸 학교 안쓸 학교 있겠지만, 그러니까 몇개 써요라는 걸 많이 물어보는데요. 많이 쓰면 15개, 16개 이렇게 쓰는 거야, 원래. 네? 이거 쓰는 거예요. 이렇게 겹치지 않고 했으면 이렇게 쓰는 거고, 그중에서 한번 포텐 터집니다, 무조건. 터지게 돼 있어요. 여러분, 실력이 원래 그 말씀드렸잖아요. 내가 말할 수 있는 실력 맞으면 되는 거라고. 여러분 실력이 낮은 게 아니야. 어디 밖에 나가서 비교해 봐.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. 내가 맞을 수 있는 게, 그러니까 자기 실력만큼 그 아웃풋으로, 시험에서 아웃풋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, 실력만큼 못하는 사람이 있고, 실력보다 더하는 사람이 있고, 뭐 이런 게 있는 거야. 여러분 주변 보면 있잖아, 그런 친구들이. 쟤는 공부 안 하고 별로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험만 보면 나보다 잘 봐. 뭐 이런 거. 열받지. 그러니까 쟤는 머리가 좋은가 봐가 아니라,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감도가 좋은 거고. 근데 나도 언젠가 한 번씩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, 오늘 왜 이렇게 잘 맞지? 뭐 이런 거. 그런 날이 있었다고. 그게 내 실력인 거야, 원래. 그렇게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얘기지. 그래서 너무 문제에 쫄지 말자.